just wanna rap, rap, rap to the beat. I just wanna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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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m mean. I just gotta go, go back, I'm a freak.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전기장판을 틀고 자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패딩의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과 함께 협업하는 영상인데요. 22년도 FW 신상인 글렌 리버시블 다운 숏패딩도 보여드리면서 함께 여러가지 패딩 코디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이 숏패딩인데요. 컬러는 블랙, 라이트 그레이, 베이지, 민트 네 가지 컬러로 나왔고 일반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오는 패딩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투박한 아웃도어 특유의 그 디자인이 느껴지는데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경우는 라이프를 중점으로 둔 아웃도어 브랜드라서 그런지 일상소에서 일반적으로 입기에 더 번용성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댓글에 패딩으로 이행시를 적어주시면 제가 랜덤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디스커버리 글렌 리버시블 다운 숏패딩을 두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패딩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패딩의 가장 큰 특징은 앞면으로 입으면 심플하게 뒤집어 까면 이렇게 디스커버리 로고 패턴 그래픽이 나와서 양면을 사용해서 다양한 코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패딩들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에서 작년에 후기가 되게 좋았던 리버시블 숏패딩에서 조금 더 캐주얼한 룩에 잘 어울리게 이렇게 리뉴얼해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가슴 왼쪽 부분에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로고 자수, 뒷면 목 쪽에도 로고 자수, 좌측 소매 부분에는 이렇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런 아웃포켓이랑 지구 심벌로 포인트를 줬고 우측 소매에는 디스커버리 사각 로고 와펜이 붙어있어요. 이 지퍼는 내구성이 좋은 YKK 프론트 지퍼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열고 닫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엄청 부드럽지. 이렇게 양옆 사이드에도 주머니가 있는데 지퍼가 있어서 물건을 좀 안전하게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패딩을 뒤집어 보면 이런 그래픽이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사이드 포켓은 이렇게 똑딱이 단추로 돼 있어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번 FW 패딩 트렌드가 또 숏패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기장으로 부담 없이 데일리로 입기에 좋을 것 같고 사이즈는 90부터 110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 패딩 4개를 다 95 사이즈로 골랐어요. 90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겨울에 안에다가 이것저것 껴입으면 좀 낑길 것 같아가지고 95로 했는데 저한테는 지금 이게 딱인 것 같고 패딩이 약간 정핏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버핏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만약에 100사이즈를 입었으면 약간 오버사이즈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것도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입었을 때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좀 부드럽고 가끔 이제 겨울에 솜으로 된 패딩 같은 걸 입으면 어깨가 좀 무거울 때가 있는데 이거는 유러피안 덥다운 솜털팔 깃털 2의 비율로 만들었다고 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8:2 이거 완전 황금 비율이죠. TMI를 잠깐 하자면 솜털이 보온성이 좋고 좀 더 가벼운데 솜털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솜털 사이사이에 깃털이 그 공기층을 만들어줘야지 더 따뜻하기 때문에 솜털이랑 깃털의 비율은 8:2가 가장 따뜻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발수, 방풍, 생활방수도 된다고 하고 이제 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이렇게 지퍼를 올려가지고 하이넥으로 목을 또 감싸줄 수가 있고 패딩 밑단에도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조여주면 밑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기에도 좋고 그 안으로 좀 밀어주면 조금 더 숏한 기장감으로 연출도 할 수가 있어요. 꾹꾹 눌러보면 휠파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일단 가벼워서 겨울에 편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코디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디인데요. 크롭탑에 로우라이즈 카고 미니스커트 그리고 긴 양말을 내려서 쭈글텅하게 신고 슬림한 스니커즈를 함께 매치했어요. 겨울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검정색 스타킹을 신어주면 되겠죠? 요 패딩이 스커트보다 기장감이 살짝 좀 더 짧아서 기장감이 완전 찰떡인 것 같아요. 이 스타일 완전 내 취향 그 자체. 자, 두 번째 코디인데요. 이번에는 블랙 컬러의 패딩을 뒤집어서 한번 입어봤어요. 이 로고 그래픽이 좀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편안한 블랙 스웨트 셋업이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이 후드 집업이 2A 지퍼인데 여기 지퍼 아래쪽을 열어서 이렇게 흰색 이너를 살짝 보이게 해줬는데 이게 이 그래픽 로고 컬러랑 좀 잘 맞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 너무 좀 블랙 할까봐 모자랑 신발은 그레이 컬러로 살짝 포인트를 줬어요.
그 다음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 패딩 코디를 해봤는데요. 안에 박시한 핏의 흰 셔츠, 그리고 버뮤다 팬츠, 롱부츠를 신고 이렇게 미니백으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이 라이트 그레이 컬러가 약간 스카이블루, 실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분해나는 컬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단정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코디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블랙 앤 화이트지만 패딩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근데 저는 이 컬러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완전 내 취향. I tell them not today. Oh, oh,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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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oday. Tomorrow. 자, 이번에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 패딩을 뒤집어서 크롭탑에 와이드 팬츠를 입었는데 이 팬츠를 웨스턴 부츠에다가 넣어서 포인트를 줬어요. 흰색으로 딱 통일감 있게 해가지고 비율이 좋아 보이게, 다리가 길어 보이게, 그리고 패딩 밑단에 이 스트링을 조여가지고 볼륨핏으로 만들어서 좀 더 힙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숄더백을 딱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무심한 듯 집게핀 하나 딱 꽂아주면 나 오늘 핫플 좀 돌아다녀도 되는 날, 이런 룩 입는 날 특! 남성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다리 딱 꼬고 약간 선글라스 딱 끼고 커피 한잔 하는 샷, 이런 거 찍어줘야 된다구. 자, 그 다음은 베이지 컬러 패딩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 패딩 실제로 봤을 때는 살짝 그린기가 섞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코디는 약간 청순청순 샤랄랄라한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요. 베이지 컬러의 니트, 그리고 샤스커트, 그리고 플랫슈즈를 신어줬어요. 이번에 FW 트렌드 중 하나가 이런 샤스커트, 다들 옷장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제 꺼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발레리나 플랫슈즈라고 하길래 그럭저럭 또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룩에서는 패딩을 이렇게 정직하게 입는 것보다 방금 집에서 뛰쳐나온 것처럼 내추럴한 그런 느낌으로 어깨 라인이 딱 보이게 살짝 패딩을 오픈해서 입는 게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뒤집으면 약간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는 민트 컬러 패딩을 입어봤는데요. 흰색 후드, 그리고 흰색 미니스커트, 그리고 반스타킹을 신고 패딩 컬러랑 비슷한 컬러 계열의 운동화를 실어줬어요. 자,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뒤집으면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 이 민트 컬러가 코디하기가 완전 수월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픽이 약간 화이트 컬러라서 이 그래픽 컬러랑 같이 깔맞춤을 하는 게 가장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올 화이트로 입어줬는데요. 이 민트 컬러는 포인트로 주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민초파인가요? 아니면 반 민초파인가요? 저는 아이스크림은 호.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디스커버리 글랜 리버시블 다운 숏패딩으로 다양한 코디를 해봤는데요. 일단 입었을 때 가벼워서 착용감이 편하고 또 리버시블 패딩이라서 앞면 뒷면 다른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 참고로 남녀 공용으로 나왔고 구매는 이 정도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래 댓글에 패딩으로 이행시를 적어주시면 오늘 제가 함께 코디한 디스커버리 글랜 리버시블 다운 숏패딩을 두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